때는 혼란스러웠던 일본의 전국시대 말기. 일본 열도에서는 잘게 쪼개진 각 세력들 간의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수백 명의 영주들이 활개치고 있었고 서로 일본 열도를 통일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했던 인물은 오다 노부나가. 그는 뛰어난 리더십과 타고난 전략적 재능으로 권력을 손에 넣은 후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전국 통일을 바로 앞에 두고 자신의 부하였던 아케치 미치히데의 배신으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혼노지의 변이죠. 오다 노부나가는 현재도 일본에서 위대한 영웅으로 순위권에 꼽히고 있고 반대로 아케치는 일본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모반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 오다 노부나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문의 분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왕자의 자리가 공석이 되자 너도 나도 이 자리를 탐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감추었던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히데요시는 미천한 평민 출신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악착같이 올라온 인물입니다. 후에는 오다를 섬기는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오다 가문 안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냈죠. 그리고 뛰어난 지휘관으로 성장한 히데요시는 때마침 오다가 죽자 그의 가문을 격파하며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1590년 급기야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전국시대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100여 년간 혼란에 휩싸였던 일본 열도를 통일합니다. 이때 조선에서는 히데요시의 일본 통일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조선 통신사를 파견하였는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통일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교린관계를 나누면서 혹시 모를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었죠. 통신사로 파견된 사람은 황윤길, 김성일, 허성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조선 통신사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명색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정식 외교회담인데 아들인 츠르마츠를 안고 오는가 하면 조선 국왕인 선조를 낮춰 부르기도 했으며 통신사를 대접하는 음식과 식기도 매우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데려온 아들 츠르마츠가 오줌을 지리자 히데요시는 호탕하게 웃으며 사절단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옷을 갈아입히러 가는 등 도저히 공식 외교석상 자리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저지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전국시대를 통일한 히데요시지만 그는 아직 이 넓은 영토를 모두 통제하기에는 권력이 부족했습니다. 수도 교토는 장악했어도 사실상 각 지역에서는 다이묘라는 권력자들이 실권을 쥐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의 평생의 라이벌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동북지역의 영주로 건재하던 상황이었죠. 이에 반해 히데요시는 평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지세력도 매우 약했고 권력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가 언제 또 뒤집혀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꼴이 된 히데요시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했습니다. 오늘의 부하가 내일의 적이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으며 히데요시 또한 현재의 위치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히데요시는 영주들의 충성을 휘어잡을 만한 확실한 업적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그는 대륙정복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명나라와 조선을 굴복시키고 광활한 영토를 손에 얻음으로써 일본인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망상인 줄 알았으나 히데요시의 생각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1585년부터 명나라, 조선을 포함한 대륙정벌을 위해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당시 오다 노부나가와도 친했던 포르투갈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가 쓴 일본사에 의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정도의 권력을 얻었는데 커다란 업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지금 가진 권력을 조만간 잃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로 짐작해 보았을 때 히데요시가 조선과 명나라를 정복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하나의 정치적 퍼포먼스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데요시의 이러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것임이 드러나자 일본 영주들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강대국인 명나라와 맞선다는 그의 터무니없는 야욕에 수많은 영주들이 반대했지만 아무도 히데요시의 야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히데요시는 혼란스러운 전국시대를 통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국에 여전히 독립국처럼 존재했던 각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상당히 고뇌했는데 조선과 명나라를 점령만 한다면 그 영토를 나눠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전쟁 준비를 설득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사람을 다루는 데 능한 임기응변의 귀재였고 오다 휘하에서 군사적 능력을 입증한 뛰어난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영주들은 그의 추진력에 딱히 반발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침없이 추진하던 히데요시에게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으니 바로 숙명의 라이벌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과감했던 히데요시와는 달리 신중하고 침착한 성격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때까지도 히데요시에 굽하지 않는 거물 영주였고 간토지방을 거점으로 히데요시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히데요시는 조선으로 전쟁을 하러 가는 동안 이에야스가 그 틈을 노려 수도 교토를 침공할까 항상 걱정했습니다. 권력을 더 확고히 잡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 때문에 이에야스에게 자리를 뺏길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전쟁이 치러질 동안 이에야스를 묶어둘 명분이 필요했던 히데요시는 그를 자신의 밑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누이 동생을 이에야스에게 시집 보내고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마저 인질로 보내면서
이에야스와 암묵적인 휴전을 맺는 것이었죠. 이때 시집을 간 누이 동생은 이미 가정이 있었는데 이에야스와의 결혼 때문에 남편과 강제로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결국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견제 세력을 묶어둔 히데요시는 본격적으로 영주들을 통합해 조선 침공을 준비합니다. 한편 조선에서도 일본의 침략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히데요시가 노골적으로 조선 침공을 예고했으며 그동안 외적들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에 남쪽 지방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계를 강화해 왔었죠. 특히 일본의 통일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통신사들이 파견됐을 때 이들은 히데요시의 명나라 침공 계획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조선으로 귀국하자마자 이 정황을 당시 조선의 왕 선조에게 보고하는데 황윤길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히데요시의 눈빛은 반짝하여 지략이 담겨있는 듯하다고 보고했고 김성일은 전쟁 가능성은 낮고 히데요시의 눈은 쥐새끼 같으니 우리가 두려워할 위인이 못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엇갈린 보고에 선조가 김성일의 말을 들어주면서 조선은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해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죠. 하지만 이때 황윤길의 말을 듣고 제대로 전쟁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미 7년 전부터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던 일본군의 초기 진격을 막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이 절대 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유능한 장군들을 남쪽 지방에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성을 보수하거나 다시 축성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은 나름대로 외군의 침입에 대비했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외군의 규모입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혼란스러운 전국 때문에 약 150년간 통신사를 보내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따라서 외군의 규모가 얼마인지 전투력은 어느 정도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국시대의 경험으로 인해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이 최대치에 달했고 수많은 전투를 통해 습득한 체계적인 전략 전술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제식화한 조총이라는 신무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순수하게 전투 능력으로만 봤을 때 당시 일본군은 동아시아 최강의 군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몇 년 전부터 조선 팔도 곳곳에 심어놓은 첩자들의 활동으로 이미 조선군의 상황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죠. 운명의 1592년 4월 1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은 마침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의 전투부대만 14만 명, 예비대를 포함한 20만 명의 대규모 원정군이 고니시 유키나가를 선봉으로 조선을 향해 출병합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의 20만 명의 대규모 원정군이 조선을 향해 출병하면서 대륙 진출이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은 마침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한편 조선은 일본군이 혹시라도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평화 속 갑작스럽게 일본이 들이닥치자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의 개전을 알리는 부산진 전투에서 정발 장군은 급하게 백성들을 성 안에 대피시키고 600여 명의 군사들과 필사적으로 성을 방어하였습니다. 일본군은 조선군을 향해 조총을 퍼붓기 시작했으며 조선은 이에 맞서 활과 각종 화포를 쏘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상륙군을 막아내지 못하고 전멸당하자 곧이어 부산 동래성에서 물밑듯이 들어오는 일본군을 상대로 치열한 방어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때 일본은 무모한 전투는 피하고 명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 라는 팻말을 세웠으나 조선의 송상현은 싸우다 죽는 것은 쉬우나 길을 내주는 것은 어렵다 라는 답으로 받아쳤다고 합니다. 일본과의 계속된 전투에서 동래성을 지키는 조선군 또한 처참히 무너졌고 송상현은 조총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고니시와 휘하 일본군은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한 송상현을 높이 평가하여 그의 시신을 고향으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부산 일대를 점령한 고니시군에 뒤이어 일본군 후속 부대도 조선으로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일본군의 전략과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1군인 고니시군은 대구, 상주, 문경을 거쳐 한양으로 진격하고 2군인 가토군은 울산, 영천을 거쳐 충주에서 1군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3군인 구로다 나가마사의 일본군은 김해를 지나 추풍령을 통해 한양으로 북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군은 남해와 황해를 거쳐 물자를 보급하여 속전속결로 한양을 점령하며 선조를 잡는 것이 일본군의 목표였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선 조정에서는 북방의 명장 이일을 보내 일본군의 방어를 맡기지만 이일은 상주에서 대피하여 군복을 벗고 나체로 도망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일본군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을 감지한 조선은 뒤이어 전설적 명장 신립을 보내 이들의 북진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신립은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입성하는 천혜의 요새 문경세제를 그냥 내어주고 충주에 위치한 탕금대에 진을 치고 일본군과 진검승부를 벌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평지였던 탕금대는 경험이 풍부한 일본군에게 안성맞춤인 전쟁터였고 신립의 기마대는 탕금대에서 일본군에게 박살나며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전투로 신립과 휘하 장수들 또한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하죠. 이때 백전노장인 신립이 왜 요새인 문경세제를 내주고 불리한 평지를 선택했냐는 비판이 아직까지도 내려오지만
한편으로는 신립이 마주하는 고니시군 외에 가토군과 구로다군 또한 양옆으로 같이 북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립은 우선 1차적으로 충주에서 고니시군을 방어한 뒤 뒤이어 합류하는 두 군대도 한꺼번에 막으려는 계획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믿었던 신립과 정해 조선군이 증발하자 일본군은 무섭게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형 지물은 물론 방어를 맡을 만한 그 어떤 정규군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한양까지 문제없이 올라왔고 이 상황에서 선조는 수도 한양을 떠나 개성으로 거처로 옮기게 됩니다. 이 사실에 화가 난 백성들은 선조가 떠난 경복궁에 불을 지르며 분노했습니다.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한 후 한양에 있던 조선인들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의 무차별적인 만행으로 인해 남대문, 동대문 밖에는 시체가 산을 잃었고 여자들은 양반, 평민 가리지 않고 강간을 당했습니다. 후에 한양이 수복되었을 때는 류성용이 살아남은 사람은 백에 하나 둘이다 라고 한탄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편 조선군 수비대를 차례로 격파한 일본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선조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일본의 조선 점령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었고 일본의 위협에 개성도 여의치 않게 되자 선조는 불과 한 달 만에 평양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즉 조선은 일본의 침략이 시작된 지 불과 20일이 안 돼서 한양을 뺏기고 일본은 선조를 잡기 위한 술래잡기가 시작되었죠. 상황이 위급해지자 급기야 선조는 급하게라도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국정운영을 수행하게끔 하였습니다. 광해군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의병 봉기를 촉구했고 의병을 아예 정식군대로 인정하면서 훌륭하게 분조의 역할을 수행해냅니다. 이는 일본과 다르게 조선은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전쟁 시 군사로 차출되는 병농일치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선조 대신 훌륭하게 왕권의 역할을 수행하는 광해군은 이때의 활약으로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평양에 이어 의주까지 피신한 선조는 명나라에 구원 요청을 계속 보내는 동시에 유사시를 대비해 망명까지 요청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에 명나라는 조선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혹시 일본과 손을 잡고 명나라를 치려는 계략이 아닌지 의심했으며 이로 인해 선조의 구원 요청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무너지게 되면 일본이 조선을 전초기지 삼아 분명 명나라를 침략할 것이라고 판단한 명나라는 조선 파병을 결정하게 되죠. 그렇게 조승훈이 이끄는 명나라군 5,000명이 조선으로 투입됩니다. 한편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가는 시점부터 일본군의 계획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100여 년간 치러온 전투 방식은 영주를 패퇴시키면 그 영주에 속하는 부하와 백성들은 마치 전리품처럼 정복자를 섬기는 것이 관례인데 조선의 선조는 영토를 지키지 않고 도망쳤으며 백성들은 점령을 당했음에도 정복자에게 충성을 바치기는커녕 아예 무기를 들고 대항하는 의병을 일으킨 것이죠. 농민과 무사 역할이 분명했던 당시 일본의 시점에서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멘붕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의 남해안에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일본군의 침략이 시작되었을 때 제일 먼저 일본군을 맞이해야 할 경상우수형 원균은 대규모의 일본 함대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지고 있던 판옥선 70여 척을 자침시킨 후 싸우지도 않고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덕분에 일본 수군은 아무런 피해 없이 바닷길을 지나갈 수 있었죠. 전라 저수사였던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침략이 시작되고 이틀 후에 일본군의 상륙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5월 4일 판옥선을 이끌고 출격하여 오포만에서 도도 다카도라의 함대에 맞섰습니다. 적이 출현하자 이순신은 정신줄을 놓지 마라, 산처럼 무겁게 침착하라 라는 명령을 내린 후 조선수군을 오포로 진격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 함대 26척 격침이라는 큰 전과를 올리며 첫 승리로 장식하는데 오포해전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 최초의 승전이기에 더욱 각별한 해전이었습니다. 사실 전쟁 발발 1년 전에 전라 저수사로 임명된 이순신은 이미 왜군이 침공해올 것을 대비하여 부임하자마자 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판옥선, 화포 등 무기를 강화하고 거북선 또한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며 실전과 똑같은 수준의 훈련을 꾸준히 실시했다고 합니다. 옥포에서 승리를 거둔 이순신의 함대는 5월 29일 사천에서 거북선을 최초로 투입하여 당포, 율포에서 일본군을 추가로 격침시킵니다. 이 수차례의 해전을 치르는 동안 조선수군의 전사자는 단 11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순신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수군의 명장 와키자카 야자하루를 해안으로 급파했고 구키 요시타카와 합세하여 조선수군에 대한 공세를 계획합니다. 이때 조선수군은 이순신의 전라 좌수형 함대와 더불어 전라 우수형의 이역기 함대 그리고 원균의 경상 우수형 함대가 합류하여 총 55척의 함대로 일본수군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그렇게 이순신의 계획대로 일본 함대를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내는데 성공하자 뒤이어 왜군을 둘러싸 공격하겠다는 학이찐 전법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학이 날개를 펴는 모양으로 적의 함대들을 향해 포화를 퍼붓는 이 공격으로 일본군 73척의 함대 중 47척이 격파되었으며 수많은 일본군이 실종되거나 익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산도 대첩이죠. 이때의 패배로 수장이었던 와키자카 야자하루 또한 겨우 목숨만 건져 근처의 무인도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야자하루는 무인도에서 13일 동안 미역과 솔잎을 뜯어먹으며 생존하였으며
섬을 수색하는 조선수군이 철수하자 뗏목을 만들어 겨우 탈출하죠. 일본이 불과 두 달 만에 한 번 더의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일본군의 진격은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패를 경험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에게 아예 바다에 살 싸움은 피하도록 해전 금지령을 내립니다. 이로써 조선은 남해안의 제해권을 완벽하게 가져오며 일본군의 해상 진출을 저지하게 되었습니다. 침략이 시작되기 전에는 빠르게 한양으로 입성하여 선조를 잡으려고 했던 일본이었지만 이들의 계획은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쪽 지방은 아직 군데군데 점령당하지 않은 곳이 많았고 선조의 도망으로 시간이 지연되었죠. 심지어 이순신의 대화력으로 해상보급에 문제가 생기자 일본군은 오직 육군으로 전라도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전라도 지역은 한반도에 몇 없는 평해지대이자 최대의 곡창지대였고 인구도 제일 많았습니다. 때문에 일본군은 반드시 전라도를 점령해야 골머리를 앓던 보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남해안을 따라서 전라도로 진격하기 시작했고 전라도에 들어가는 관문인 이치고개와 진주성 등에서 조선군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쏟아지는 조총과 많은 병력을 감당해야 하는 이 일련의 전투 속에서 이치 전투에서는 권율 장군과 진주성 전투의 김시민이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둠에 따라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은 좌절되고 맙니다. 조선군은 전쟁 수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호남 지역을 지켜내면서 전세의 흐름을 바꿔놓은 것이죠. 이렇듯 일본과 조선의 크고 작은 전투는 수개월째 계속되었습니다. 한반도에 일본군이 밀고 들어오면서 민간인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었고 함경도, 평양성 등 조선은 명나라군과 합세하여 일본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593년 2월 임진왜란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나자 일본의 상황은 어느덧 절망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명나라군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함경도 부근의 일본군은 일제히 남하해야만 했는데 급기야 조선이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자 일본군은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흔들리던 전황이 확실히 조선 측으로 기르기 시작했고 일본은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후퇴해야만 했죠. 이전까지 일본군은 보급의 어려움 속에서도 간신히 대등한 수준의 전국을 펼치고 있었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일본은 완전히 열세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도 권율 장군의 지휘 아래 한양을 탈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한강 주변에서 일본군을 무력화시킬 최적의 장소로 찾은 이곳이 바로 행주산성이었습니다. 권율 장군은 이곳에 은밀히 군사를 옮기고 진지를 구축하였으며 3,000명이 채 안 되는 병사들과 10배에 달하는 일본군에 맞설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 한판 싸움에 병사들의 생사는 물론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병사들에게 인지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1593년 2월 12일 아침 6시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자 조선군은 화차, 신기전, 비격진천례 등 화기를 이용하여 방어를 펼쳤습니다. 후에는 조선군 앞쪽에서 화살이 모두 다 소모되자 투석으로 맞서 싸웠는데 여기서 민간인들, 특히 부녀자들이 돌을 날라 도왔다는 야사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조선군의 화살이 떨어지며 폐색이 짙어질 때쯤 기적같은 구원이 도착하는데 충청수사 정걸이 배 두 척에 화살 수만 발을 실어 한강을 거슬러 왔던 것이었죠. 한치의 양보도 없던 하루 동안의 행주산성에서 일본군 총사령관 우키타 히데이에는 조선군의 집중포격을 받아 사망 직전에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6시경이 되어 어둠이 내리자 길게 이어지던 이 전투는 조선의 압승으로 비로소 마무리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보급 때문에 간간히 버티던 일본군은 행주산성에서의 패배로 전력의 치명타를 입게 되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일본 측의 고니시와 명나라의 신유경은 휴전을 논의하게 됩니다. 사실 고니시는 전쟁 발발 이전부터 대표적인 전쟁 반대파였으며 일본군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 현 상황에서 이미 더 이상의 전쟁 수행은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전쟁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습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본이 유리한 시점에서 강화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조선은 사실상 협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행주대첩 이후 치열했던 전투 양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온갖 변수로 큰 피해를 입은 왜군도 계속 한양에 머무를 수 없었죠. 결국 한양에 버티고 있어봤자 지키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일본군은 부산으로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동안의 치욕적인 패배를 복수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진주성 함락을 명령합니다. 1592년 대륙 정복을 목표로 시작된 일본의 침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조선의 끈질긴 저항에 그동안 차지했던 영토를 다시 빼앗기고 급기야 후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복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미 밀리고 있는 현 시점의 전황을 뒤집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진주성 함락입니다. 사실 일본의 북진이 실패로 돌아가자 명나라는 더 이상 만주로 전쟁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빨리 이 전쟁에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명나라와 일본이 휴전을 논의하기 시작하자 일본을 뒤쫓던 조선과 명나라의 추격도 멈췄습니다. 반대로 일본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휴전에 대한 논의로 조명연합군의 추격이 멈추자 때를 놓치지 않은 일본은 전역에 퍼져있던 군사들을 은밀히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은 치욕적인 패배에 복수하기 위한 일본의 모험이 시작되죠.
조명연합군의 발이 묶여있는 틈을 타 일본은 10만 명에 달하는 대군과 800척의 선박을 동원해 진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출병합니다. 한편 조선은 일본이 혹시라도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고려했지만 모든 전력을 진주성에 투입하는 전략적 모험을 하리라고는 미처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월 20일 압도적인 규모의 일본군이 물밀듯이 밀려오자 명나라군과 조선 관군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당시 진주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 명나라 군사는 겨우 1만 명을 상회했기 때문에 10배가 넘는 일본군을 상대하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때문에 곽재호 같은 조선의 장수들조차 일본의 10만 대군을 보고 도저히 무리라고 판단하여 진주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황진 장군은 의병장 김천일, 진주 목사 서혜원과 함께 진주성에서 일본의 10만 대군에 맞서기로 하는데 안타깝게도 9일간의 전투 끝에 황진을 비롯한 조선의 장수들은 모두 전사했습니다. 진주성은 끝내 일본군에게 함락당하며 일본군은 피해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진주성에 있던 모든 조선인들을 참살하고 일본군은 서예원과 최경애 등의 목을 도요토미 히데요시 앞에 가져다 바치며 진주성 전투 승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수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비록 일본군에게 맞선 조명연합군은 몇천 명밖에 안 됐지만 조선에게는 민족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한 전투였죠. 2차 진주성 전투 이후 일본은 더 이상의 공세를 펼치기 어려워졌습니다. 전라도를 실질적으로 점령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막대한 손실에 더 이상 전쟁을 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현 시점에서 전쟁을 멈추고 휴전에 돌입해야만 했습니다. 세 나라는 각각 원하는 목표가 달랐는데요. 히데요시는 조선 땅 일부에 대한 지배권을 받아내고자 했고 명나라는 일본의 대륙 진출을 막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만큼은 일본군을 한 명이라도 몰아내기 위해 휴전보다는 끝까지 전쟁을 원했습니다. 도저히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 이 세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1593년 8월부터 약 3년간 임진왜란은 이렇다 할 큰 전투 없이 휴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강화 조건의 명나라의 황녀를 조공으로 바치고 조선 팔도 중 사도를 일본에 이양하며 조선의 왕자와 신하를 인질로 보내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명나라와 조선은 당연히 이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3년에 걸친 길고 긴 협상이 결국 결렬되자 분노한 히데요시는 다시 한번 병력을 끌어모아 조선 침공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조선 팔도 중 한강 이남의 사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1597년 8월 27일 임진왜란의 정전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14만 명의 일본군이 다시 조선을 향해 출격하는 정유재란이 발발합니다. 조선 땅에 재차 상륙한 일본군은 저번 전쟁보다 훨씬 더 악랄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는데 조선의 민간인을 약탈하거나 포로로 잡아갔으며 심지어는 잔인하게 살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자신이 죽인 백성들의 숫자를 보고하기 위해 코나 귀를 잘라갔고 여기에서 눈 감으면 코베 있는 세상이라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한편 이미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순신 장군은 선조의 미움을 받아 파직되어 압송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이순신 파직 사건에 대해 짧게 요약하자면 정유재란이 발발할 때쯤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일본군이 조선에 접근하기 시작하자 조선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일본을 계속해서 압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순신도 그에 따라 왜군이 섣불리 다른 행동을 못하도록 들쑤시고 있었죠. 그러던 중 조선 조정에 원균이 보낸 하나의 장계가 도착하는데 그 내용은 이순신이라서 가토를 잡지 못한 것이다. 내가 통제사였으면 가토를 잡을 수 있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계를 읽은 선조 또한 그때가 하늘이 준 기회였는데 가토를 왜 안 잡았냐? 라면서 이순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선조의 명령 중 몇몇은 불리한 전투임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이순신은 선조의 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동안 이순신을 안이꼽게 여기던 선조는 마침 가토 사건을 빌미로 잡은 것이었죠. 이에 따라 이순신은 투옥되고 그의 대체자로 원균이 그 빈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던 이순신이 파직되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은 자기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자신감이 넘쳤던 원균은 이순신의 주장과는 반대로 일본군 본진에 뛰어드는 무리수를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순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큰소리는 쳤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보니 이순신의 말대로 부산포를 함락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원균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일본수군의 매복에 걸려들어 칠천량에서 전멸하고 마는데 원균이 직접 통제사가 되어보니 그의 판단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그리고 이순신의 뜻이 맞았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중간에 패배를 직감한 장수 배설은 판옥선 12척을 빼돌려 도망을 가는데 만약 이 12척마저 잃게 되었다면 조선수군은 말 그대로 초기화가 됐을 정도로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임진왜란 기간 동안 조선수군의 유일한 패전이라 할 수 있는 이 한 번의 패배로 조선수군은 괴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한 일본수군은 이제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남원과 전주를 거쳐 한양으로 파죽지세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의 무자비한 양민학살은 계속되었고
전쟁 초기에 농민으로 구성된 의병들에게 호되게 당한 일본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 아래 조선인들을 무참히 사륙합니다. 전라도를 거쳐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던 일본은 천안 직산에서 명나라의 기병대에게 일격을 당한 후 진격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선조가 파직한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되고 이순신 장군은 칠천량 해전 때 배설이 빼돌린 12척의 판옥선만 가진 채 보급을 위해 북상하는 일본군 함대를 막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죠. 조정에서는 12척의 배로는 무모해 보이니 육군과 합쳐서 전투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였고 이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을 유인하기 위해 물살이 요동치는 울뚤목 앞바다를 선택하였습니다. 울뚤목은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로 물살이 빨라 마치 물이 우는 것 같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가장 빠른 곳으로 유명하죠. 1597년 10월 25일 이순신 장군은 이 좁은 울뚤목 앞바다에서 일본군을 기다리고 있었고 반대로 일본의 133척의 배는 밀물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도착한 바로 그때 물의 흐름이 밀물에서 썰물로 바뀌고 울뚤목의 빠른 물살이 반대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은 이순신은 빠른 물살을 이용해 공격을 퍼부었고 일본의 대열은 중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일본 배는 31척이 침몰하였으며 나머지 100여척의 배는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남해안 일대로 후퇴하게 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정신으로 불과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배를 물리친 이 전투가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참고로 기록마다 차이가 있지만 조선의 배 12척에 수리된 배 한 척이 더 추가되어 13척으로 싸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가는 길이 막히자 상주, 경주를 거쳐 부산 일대로 후퇴하기 시작한 왜군에게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맞이해 일본은 남해안 일대에 외성을 쌓으며 버티기에 돌입하는데 긴 전쟁과 누적된 피해로 인해 일본군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세를 펼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도가도 못하는 일본군의 상황을 알고 있던 조선과 명나라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남해안 일대를 완전히 탈환하기 위한 대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성은 다른 기능은 최소화하고 오로지 방어에만 치중한 것이 특징이었기 때문에 함락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울산의 성 공방전은 4만 명에 이르는 조명연합군이 대공세를 펼쳤지만 가토 기요마사가 지키고 있는 왜군이 죽기살기로 버티는 바람에 수차례의 공격에도 결국 공략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울산성 왜군은 식수가 차단되어 말의 피를 마시고 식량이 없어 시체를 파먹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울산성 외에도 조선에 주둔 중인 일본군은 하루하루 피말리는 방어전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본국에 계속해서 철군을 요청하지만 이 또한 히데요시의 강경한 입장으로 번번이 기각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1598년 9월 전쟁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급격한 건강악화로 사망하자 일본군은 드디어 철군을 시작합니다. 반대로 철수하는 왜군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던 이순신 장군은 진린 제독의 명나라 함대와 연합하여 후퇴하는 왜군들을 섬멸할 최후의 혈전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이 벌인 마지막 해전, 노량해전입니다. 당시 일본군을 이끌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순천 외교성에 주둔하고 있었고 이미 육지에서 조선과 명나라의 공격을 수차례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죽을 위기에 처한 고니시는 명나라 제독 진린에게 뇌물을 주고 가까스로 빠져나와 서천에 주둔한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가게 되죠. 그리고 노량해협에서 시마즈의 일본 한대 300여 척과 이순신 장군을 필두로 한 조명연합군의 목숨을 건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됩니다. 11월의 겨울바다를 무대로 펼쳐진 이 전투에는 각국의 목표가 분명했는데 고니시와 시마즈는 무조건 이순신 함대의 포위망을 뚫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이순신 장군은 이 천인 공노할 왜군들을 절멸시켜야 했습니다. 즉 노량해전은 왜군을 섬멸하기 위한 이순신과 철군을 해야 하는 왜군 그리고 그 사이에 얽혀있는 명나라 삼국의 전투이자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였죠. 각국이 동기부여가 확실한 상황에서 전투는 이제껏 보지 못한 매우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조명연합군은 미리 예측한 북서풍을 이용하여 일본 함대에게 불화살, 신기전 등으로 화공을 가했으며 일본 함대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길을 뚫기 위해 돌진했습니다. 그렇게 전투는 배와 배가 맞대는 백병전으로 번져가고 이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장수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의 총탄을 맞고 쓰러지게 되는데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로 인해 그동안 이순신 장군이 지휘한 승전에 비해 매우 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최고 사령관인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고 다른 장수들도 많이 전사하게 되죠. 퇴각하는 일본 함대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시마즈와 고니시는 난전 속에서 포위망을 뚫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성공합니다. 노량해전 이후 양국의 치열한 전투는 점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조선을 피바다로 물들게 한 약 7년간의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비록 일본의 욕심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이들의 오랜 계획과 조총이라는 신무기의 등장으로 조선은 엄청난 피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임진왜란의 결과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방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전투는 모두 조선 땅에서 이루어졌기에 그 피해를 모두 조선이 깨어나야 했죠. 전쟁 이후 이순신이 왜군을 최후의 순간까지 경멸함으로써 일본은 조선을 얕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조선에 대한 침공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정권이 무너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웠으며 조선 정복보다는 오히려 조선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